2024 월즈의 여정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2025 시즌을 위한 스튜브리그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또한 대회 관련 일정도 공개가 되었는데 오늘은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025 시즌 대회 관련 내용입니다. 라이엇이 주관하는 신규 국제대회이자 2025 시즌의 첫 번째로 열리는 대회는 퍼스트 스탠드입니다. 이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장소는 롤파크입니다. 참가팀은 각 리그별로 한 팀, 총 5팀이 되고 신규 뱀픽 시스템 피어리스 드래프트로 진행이 될 예정이죠. 아무래도 신규 뱀픽 시스템, 그리고 초대 대회라는 점, 국제전이라는 점 등 팬분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5 시즌 월즈 내용입니다. 장소는 중국에서 개최가 되며 결승전은 청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출전하는 팀은 20개의 팀에서 17개로 축소가 되었는데 이는 해외 리그의 통합으로 인한 시드권 소멸 때문이죠. 그리고 2025 시즌 MSI는 캐나다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역시 참가팀은 12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10주년이 될 대회이기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5 시즌 스튜브리그 상황 및 전망입니다. 일단 T1은 전원 재계약이라는 팬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존재합니다. T1의 안웅기 CEO가 T1 왕조를 열어준 제5회 국회 라인업에 2025 시즌 해피엔딩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의 재계약에 있어서 강한 입장을 밝혔고 균형 지출 제도 역시 감수하여 재계약의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현재 페이커 제외 전원 계약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추후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나비 선수의 국내 복귀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원 소속팀과의 계약이 만료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차 종류는 포르쉐이며 참고로 포르쉐는 DRX의 스폰서이기도 합니다. 무튼 현재 카나비 선수에게는 KT인지 DRX인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룰러 선수의 국내 복귀 내용입니다. 원 소속팀과의 계약이 예상보다 더욱 일찍 마무리되며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룰러 선수, 안 그래도 올 시즌 상위권 팀의 원딜러들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팬분들의 기대감이 한층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은 뱅 전 선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약해보자면 당장 프로 복귀는 아니고 솔로랭크의 성적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거둘 시 프로 복귀에 도전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기존 포지션인 원딜이 아닌 서폿으로도 의향이 있으며 정 안되면 코치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데 뱅 전 선수 역시 LCK, 롤드컵, MSI 등에서 우승을 거둔 레전드 선수죠. 마지막으로 2025 시즌을 위해 다가오는 스튜브리그 전망은 많은 팀들이 지갑을 열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인 고금리, 불경기가 이에 영향이 있으며 LCK 관련 수익성에 대한 문제점도 존재하기에 특히 자금력이 약한 팀들에게 이러한 점은 더욱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LPL 리그 역시 월즈의 탈원 실패, 직전 MSI 챔피언 달성 실패, 산업 규제, 유망주 출전 나이 제한, 투자 규모의 축소 등으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으며 그렇기에 LCK 한국인 선수들이 용병으로 LPL에 진출하는 것도 연봉 관련하여 고려를 해야 한다는 평이 존재하죠.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은 추후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브리그 시즌이 다가온 만큼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패치 내용도 그 전과 동일하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